어찌 쓴 연고냐? 내가 옛날 내 사지를 마디마디 해체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나라는 존재, 객관적인 대상, 중생이라는 그런 마음, 또 수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지요. 시간이라는 그런 수자상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뻑뻑이 진안을 성질을 화를 내고 그런 한탄된 마음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인욕바라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불이익이라든가 또 나에게 몹시 몹쓸 것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텅 비워버리는 공해 상태에서 도리어 그 사람에게 자비심을 느끼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괴로움을 대신 괴로워해주고 그렇게 했을 적에 상대방은 가마가 돼서 나와같이 둘이 아닌 모습을 깨달아가지고서 진리를 얻는 겁니다. 상에는 우에는 부처님의 금강경의 내용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 중생들을 칭찬해서 마음을 발심해서 깨닫게 하고, 여기는 그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들이 마음 가운데 능소의 마음이 끊어져서 마음에 발심해서 도를 실천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에 자기가 가리왕에게 이렇게 생명의 사지를 절단하는 가해를 받았을 적에 보살 실천들을 하면서 도리어 자비심은 마음을 냈다. 그 당시에 내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몸뚱이, 주위 환경 이런 것을 내가 인식을 했더라면 아마 수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아프고 곤욕스러운데 면치 못해서 성기를 내 가지고서 더큰 일이 벌어졌을는지도 모른다. 보살도를 행할 때에 복난 난이나든 어려움을 만나 가지고서 인욕 속에 편안하든 그런 상을 떠난 좌치를 들어서 보이시니, 인욕을 해가지고 전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만나서 인욕 속에 편안히 마음을 묶어둬가지고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또 부정해버린 것은 욕경이 본래 공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가하고자 하는 그런 객관적인 대상이 본래 하나에 전부 텅텅 비어서 공해버리고, 인심이 본질이라 찾는 마음, 그 마음도 본래 찾아보려면 비어서 못 찾겠단 말이에요. 그 마음도 원래 고요해. 그런 마음을 느껴야 되겠죠. 저 언덕에 가히 이르러야 되겠다. 깨달음의 언덕에 가히 이르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흔적마저도 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가 있었던가? 내가 옛날에 가리왕이 할절을 당해서 욕경이 나를 욕보여주는 그런 경계 대상이 내 마음 뜻에 마주치는 것을 나는 일체 보지도 아니했고, 그렇게 비어버리는데 비어버린 허공인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한 내 몸과 마음이 원래 비어버려서 몸과 마음이 저 가리왕이 해침을 하는 그런 데에 의식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처음부터 아상인상의 마음이 없는지라. 욕경과 내 신심이 있는 것도 보지 못했거니 어찌 다시 저 깨달음을 통해서 저 언덕에 이르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얻은 진리의 마음 자체도 텅텅 비어서 없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부 이러면 이런 것이 딱 뿌리가 내려야 되겠죠. 무엇 인해서 이 선인이 자기 아상이 없는 줄 알겠는고, 내가 저때에 만일 아상이 있었으면은
뻑뻑이 가리왕이 나를 해치려고 할 적에 진심을 냈을 것이니 마 이미 진심을 내지 아니한 연고로 이 당시에 선인은 화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